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용인시가 과학고등학교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도시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며 인재 양성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 토론회에선 지역 학부모 3천 명의 지지 서명이 모였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용인시와 교육지원청,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학고 유치를 주제로 한 토론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업무 협약을 맺은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도시 규모나 발전 가능성에 비해 아직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용인시가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과제가 많은 시입니다. 중고등학교가 32교 중에서 30교가 일반교고 특성화교가 2교밖에 없어서 아이들의 선택권, 다양성과 어쨌든 아이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과학고 추가 설립에 나선 가운데 용인시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용인시는 100만이 넘는 인구와 반도체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해선 반도체 고등학교와 함께 과학 인재를 키울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됩니다. 이 생태계를 유지 확장하려면 결국 훌륭한 인재 양성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학고 설립이 그 인재 양성에 큰 디딤돌이 학계에선 반도체 산업, 인근 대학 등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과 세계적인 성장 가능성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인근에 큰 대학만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국제화 가능성과 그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우리가 과학고를 통해서 길러내는 이런 인재들이 역시 또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학부모도 참여해 과학고 유치 의견을 모으고 용인시에 학부모 3,100여 명의 서명을 담은 지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8월 말에서 9월 초 과학고 지정 공모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10여 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 이미 공사 절차에 들어간 신분당선 연장선에 전철역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수원시가 신분당선 서수원 구간에 구운역을 건설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설계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비용은 모두 수원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이어질 신분당선 연장 구간. 광교 중앙역에서 월드컵 경기장, 수성중 사거리 화서역을 지나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km 노선입니다. 지난 5월엔 화서역과 호매실 사이에 구운역 추가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구운역 설치에 대한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원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해 구운역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대신 역 신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수원시가 부담합니다. 이거는 75분 걸리던 출퇴근 교통 시간을 4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그야말로 우리 수원이 품격을 갖춘 도시로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원시는 공사를 시행할 국가철도공단과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운역 설치를 위해 본격적인 협업을 이어갈 두 기관은 올 하반기 중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2억 원은 지난달 수원시가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주변에 R&D 사이언스 파크가 조만간 들어설 거고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등 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생활권을 같이 결합한 또 발전의 기폭제로 도민을 잘 발전시키겠습니다. 구운역 설치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원시는 오는 2029년 신분당선 연장선 완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찰이 이달 말부터 안산의 선부 2동 파출소 인력을 선부 3동 파출소로 이동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인력 조정을 통해서 현장 순찰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는데 주민들은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선부 2동에 위치한 안산 단원경찰서의 선부 2 파출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4개 순찰팀이 한 팀당 6명씩 모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부 2동 파출소 경찰력이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로 5분 거리 약 2.4km 떨어진 선부 3 파출소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팀장을 팀원으로 전환시켜 도보 순찰 인력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부 2 파출소에는 24시간 한두 명의 경찰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파출소가 문을 닫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선부 2동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선부 2동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곳, 고등학교 2곳 등 8곳이 있고 최근 아파트 단지 2곳의 입주가 시작돼 인구도 4, 5천명에 유입돼 오히려 치안 수요가 늘었다는 것.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한 서현역이나 서울 신림동처럼 유동 인구가 많지 않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범죄라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일어나고 사람이 적은 데서는 안 일어나나요? 그러면은 오히려 큰 범죄, 이런 범죄는 더 으슥한 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부 이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들도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돼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긴급 대처 능력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실 비상상황은 불과 1, 2분 상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민근 안산시장도 선부 2, 3 파출소뿐만 아니라 부곡 수원 파출소 역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파출소 폐지를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정치권과 연대해 반대 여론을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학교 급식은 한 가지 메뉴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상 메뉴를 제공하는 자율선택 급식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교육청이 확대할 예정이지만 급식 종사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구인난과 근무 안전성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화성시 동탄중학교 점심시간. 주메뉴는 삼겹살로 그중 허브냐, 고추장이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깻잎과 상추, 오이 등으로 차려진 샐러드바와 음료 후식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자율선택 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식 양과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선택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아무래도 양을 선택하다 보니까 잔반량도 줄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동탄 중학교가 학생들의 자율과 선택권을 주는 자율선택 급식을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입니다. 시작 당시 고른 영양분 섭취 부족과 잔반 등이 많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그런 염려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먹을 양을 갖다 스스로 계량하면서 자율성, 그다음에 자기가 가져간 양에 대해서 다 먹어야 되는 그 책임감,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인 인성 함량 쪽에 상당히. 도민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71%가 자율선택 급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화성 동탄중학교 자율선택 급식 현장을 공개하고 도내 학교의 자율선택 급식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율선택 급식 학교는 250곳, 오는 2026년까지 운영 학교를 750곳으로 3배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율선택 급식 정책을 통해 기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가 성장하는 학교, 건강한 학교 급식 문화를 공유하는 학교, 소통과 자율로 협력하는 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국 교육공무직 경기지부는 급식 종사자 구인난과 조리휴임 등으로 종사자 안전을 여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안전한 급식을 만드는 조리 환경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요즘 다양한 형태의 아동 돌봄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늘봄을 비롯해 지역 아동센터까지 관련 기관도 다양하고 비용도 제각각인데요. 시흥시가 이들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돌봄 기관 사이의 격차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시흥시의 지역 아동센터는 모두 35곳입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학습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죠. 부모님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아동들이 일단 안심하고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에 나서는 등 드림스타트 사업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돌봄 운영팀과 지원팀을 신설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운영팀은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누리 돌봄센터 등 돌봄기관을 통합 운영해 분리 운영에 따른 차별 지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원팀은 돌봄기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필요시 즉각적으로 지원합니다. 앞으로 가정 방문을 통한 예방적 사례 관리를 할 것이고요.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서 가정과 그 아동에 대한 복합적인 사례를 더욱더 주력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흥시 드림스타트 대상은 모두 217명으로 전체 아동의 12%를 차지합니다. 시흥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군포시가 지역 내 노후 아파트에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비한 건데요. 소화기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었습니다. 연기가 빠진 뒤 모습을 드러낸 처참한 화재 현장. 올해 1월 군포시 삼본동 한 아파트에서 전등 누전으로 인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소방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군포소방서가 노후 아파트 약 500세대에 무상으로 가정용 화재 감지기와 스프레이 소화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복도 소방 경종과 관리사무소 경보를 울리는 방식의 열 감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천장 가까이 불길이 커져야만 작동하는 탓에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가정용 화재 감지기가 꼭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음을 발생시켜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어르신들이 3.3kg 소화기를 들 경우에 좀 무리가 있어서 가장 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소화기 스프레이 소화기로 대체했습니다. 한편 노후 아파트의 경우 평소 방화문을 잘 닫아둬야 화재 시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대피 통로가 유독가스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계단에 그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유독가스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피할 경우는 반드시 방화문을 닫고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인 만큼 안전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대피 경로 등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가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안동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 가학동에 있던 것을 시민들이 찾기 좋은 곳으로 옮긴 건데요.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알리는 전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려진 자동차로 만든 카페. 폐차장에서 나오는 소재를 활용해 만든 업사이클 작품입니다. 방대하게 사용된 폐비닐을 모아 만든 크리처 작품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탄생한 돌연변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 달동네로 불리던 광명시 철산동의 한 마을. 버려진 책들을 잘게 조각내 옛 풍경을 표현해냈습니다. 다양한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 작품들입니다. 업사이클 관련해서 이제 잘 몰랐었는데 흔히 보이던 책들로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기회가 된다면은 저도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업사이클 아트센터가 한동으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 광명시 가학동에 문을 연 지 9년 만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문을 연 업사이클 아트센터는 업사이클 작품 전시 공간을 비롯해 업사이클 관련 창업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기존의 가학동에 있었던 업사이클 아트센터와는 조금 다르게 업사이클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라든지 공유 주방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특별하게 광명시 한가운데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한 공간입니다. 업사이클 준비 공간에서는 버려진 나무와 가죽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친환경 업사이클의 가치를 배우는 체험 교육도 진행됩니다. 저희는 공방이나 학교에서 쓰고 남은 짜투리 나무들을 사실은 그것들이 바로 버려지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가져다가 새로운 작은 소품들을 만나서 가치를 새로 부여하는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는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연과 프로그램도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945년 첫 발표된 이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핀란드 작가의 창작물 무민 가족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전시회인데요. 자녀와 함께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무민 가족. 어느 날 지구에 혜성이 떨어질 거라는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고 무민은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천문대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 화성 동탄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는 무민 가족의 모험 특별 전시회입니다. 무인 가족의 모험전은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특별 기획전으로 마련된 전시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해온 무민 가족과 친구들이 펼치는 모험을 감상하는 전시입니다. 무민은 핀란드의 작가 토베 얀손이 창작한 소설과 그림책 속의 캐릭터로 지난 1945년 세상에 처음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원작과 관련한 글과 그림 4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무민과 실제 모험을 함께하는 듯한 재미와 동심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극장에서는 10여 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애니메이션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면 볼수록 귀엽고 기분이 좋아지는 캐릭터 무민과 함께 화성시 문화재단의 전시장에서 기분 좋은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세계적 캐릭터인 무민 가족 이야기를 무료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번 순서는 아름다운 얼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데요. 이분의 손을 거치면 아무리 오래된 추억이라도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신발을 이렇게 닦다가 보면은 뒤꿈치가 많이 닳아진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분은 조금 이렇게 찍어서 그런구나 이런 분도 있고
이렇게 신발을 닦으면서도 계속 이분들은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뒤꿈치 위에 까진 부분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 보내오세요. 그냥 무작정 보내오세요. 그러면 무조건 못 고친 신발도 보내세요. 제가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냐 그 신발을 영월에서 어떻게든지 저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택배로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그럴 때 손님들이 편지하며 또 제 차로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시고 단골도 늘어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신발을 진짜 이거는 가격을 떠나서 이거는 진짜 버려도 안 주워서 갈 신발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 세 번씩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또 보냈지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거를 자기도 미안하니까 이거를 아들이 첫 취업 나가서 신발을 사준 거라 첫 월급 받아 첫 취업 나가서 첫 월급 받아서 사준 신발이라 이거 진짜 사연이 있어 못 버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거를 완전히 다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진짜 돈 생각 않고 새 신발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게 최고 기억에 남아요. 구두일 자체에서 힘든 점은 없어요. 힘든 점은 없고 자부심을 갖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손님 내가 구두를 해서 수선이 헌 신발이 완성이 됐을 때 성취감도 느끼고 이 신발 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죠 지금도.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